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예, 시동이 기의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 예, 경제 한 스푼, 한시 라이브로 돌아왔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예, 소리가 어떠신가요? 예, 오늘 아침부터, 저 출근하는 길에는 뭐 어마어마한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비 피해 없으실까, 뭐 걱정도 되고요. 지금 스튜디오, 방송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근처에서도 뭐 물에 잠긴 데도 좀 있고요. 설비, 연결, 이 인터넷 설비도 지금 뭔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방송 끝날 때까지 안 끊기길 제발 바라면서, 예, 이렇게 열악하게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리면서, 아,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아, 애정과 후원과, 뭐, 아무튼 그런 게 좀, 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 각설하겠습니다. 오늘, 아, VVIP, 게스트님이 또 오셨거든요. 제가 보통 때 저희가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누구 오셨습니다! 이러는데, 아, 오늘은 좀 정성을 다했습니다. 일단, 이분 소개, 인트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큐! 그렇습니다. 이분입니다. 아, 국제뉴스 전문 기자, 신혜리 기자님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맛있는 거에 또 엮여가지고. 아, 제가 사실은 이 방송 나가면 서운해 하실 분좀 계세요. 누가요? 출연 요청 꽤 왔어요. 아,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워낙에 근데 뭐. 가지 못했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지금 1시간 반을 걸려서 여기 왔거든요. 경기 남부에 사는데. 근데 맛있는 걸 너무 잘 사주세요, 아이, 우리.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먹는 거 아이, 그렇게 약하거든요. 쉬우면 됩니까? 영업 아, 근데 비밀을. 밥만 사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 박시동 평론가님이 사주시는 밥은 이게 좀 아이, 특별하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판교에 계시는데, 경기 남부권에서, 여기 상암동까지. 네. 아, 저거 아, 진짜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이런 말하기 그런데, 네. 지상파에서도 뭐 라디오 출연해도 안 와,안 KBS, 가요. 안 가. MBC, SBS를 아니, 잘, 제끼고, 네. 이제 잘리긴 했지만, 잘안 시동이 키에 가요. 나와 네. 주셨습니다. 근데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지금, 기자님. 국제뉴스가 막 쏟아지는데, 전문가의 해설이 너무 그리운데, 기자님 네. 말고는 누가 하냐, 이거야, 내 얘기가. 그러게요. 너무 뻔뻔해졌네. 아니, 근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방송을 매일 하거나 저처럼 컨텐츠를 이제 매일 쓰시는 분은 없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팔로우업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지금 우리 독자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네. 아, 다영님. 아, 오늘 재밌겠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새로운 아이디입니다. 고맙습니다. 전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존의 독자님들 너무 사랑하지만, 새롭게 이제 눈에 잘 익지 않은 아이디 읽어드리는 걸 네.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저희 뉴스포터에 공지를 네.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또? 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 뉴스포터 얼른 빨리 누르시고요. 아, 여러분, 신 기자님의 유튜브, 뉴스포터 TV도 있거든요. 네. 검색해서 거기도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네. 체리체리님 반갑습니다. 선샤이님 너무 좋고요. 박신규 TV님 감사하고, 베스님 BP에 감사, BP 없으시길 해주셨고요. 너무 좋고요. 울프가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영님께서 특히, 야, 우리 신혜지 기자님의 영혼의 동반자, 자식, 마로니도 같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또 관심을. 우리 마론이는 오늘 네. 비가 오니까 네. 함께하지 못했고, 대신 새벽 6시부터 산책을 예. 제가 또 하고, 지금 잠깐 이제 네. 집에서 푹 자고 있습니다. 예. 아수라 발발타님. 유공 최경영 TV와 더불어 가장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동이키. 아, 감사합니다. 3대로 묶어주시나요? 예, 야.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오늘 신 기자님 오시니까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요. 미국 뭐 지금 현재 실업률 4.1 넘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금리 인하되면 국채 투자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의 이 수준 높은 질문을 받아 안아서, 안 그래도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얘기는 좀 했거든요. 이참에 미국 경제 특집으로 좀 당분간, 집중적으로 좀 한번 파볼까? 예, 저희가 조금 더 기획을 다듬어서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이따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미국, 정말 그렇습니다. 네. 초강대국 미국 대선 후보 두 명이 다 할배 죄송해요. 이러긴 좀 그런데 진짜 좀 이제 영한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포티, 에? 예. 예. 근데 영포티 어디 이게 갔습니까? 지금 어떻게 봐, 일단은 좀 차분차분히 한번 짚어볼게요. 그동안 쌓인 뉴스가 많아서요. 자, 먼저 첫 번째, 둘이 앉아서 TV 토론을 했어요. 폭망이었어요. 그 영상 있을까요? 일단 하이라이트 영상. 예, 잠깐 그거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The idea that they're gonna, I'm proposing that everybody they pay, the millionaires pay 1%, 1%. So no one after, I would not raise the cost. 자, 아무튼
저두 대선 후보의 토론회가 있었고 반응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쏟아졌는데 어떻게 이 반응들 추려봐야 될까요? 예. 제가 뉴스공장에서 이제 뭐 이야기한 것들도 있고 못한 부분도 네. 있는데 정말 뭐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네. 모든 언론이 네. 이 토론을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바이든과 트럼프는 굉장히 팽팽했던, 네. 그래도 나이는 있지만 굉장히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항상 토론할 땐 불리했어요. 가짜 네. 뉴스를 너무 많이 말했고 예. 모든 그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토론을 하면 트럼프한테는 불리했는데 이번에는 완전 트럼프한테 유리했던 토론이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뭐 CNN이나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는 아예 대놓고 바이든을 지지하던 진보 네. 매체인데 여기에서도 폭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그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이게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네. 봤는데요. 그 일단 여기 몇 가지 좀 재미있는 헤드라인을 제가 모아서 뽑아봤는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네. 첫 번째 네. 잠깐만요. 이게 네. 주요 헤드라인. 주요 이 헤드라인을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보시면요. 나왔던 주요 헤드라인.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찾아주셔도 네. 그래서 됩니다. 이렇게 헤드라인들을 뽑았는데, 여기 보면, 그 독일 매체가 하나 있어요. 그 독일 네. 매체에서 굿나잇 조. 굿나잇 조. 이제 그만, 이제 잘 자라 내려오라. 이거 아, 아닙니까? 잘잘 자라. 자라. 잘 이렇게. 자요. 안녕히 네, 주무세요. 아주 굉장히 독일 사람들이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예. 뽑았고요. 예. 그 아래 썬, 더 썬인데요. 여기는 영국이죠? 보수 성향의 매체예요. 예. 여기서 조 마토스인데요. 이게 이게 무슨 무슨 뜻입니까? 뜻이냐? 코마죠, 코마, 코마. 예. 현수 코마 상태를 상태. 코마 상태라고 하잖아요. 예. 코마토스라고 하는데 네. 이 코를 빼고 조를 아하. 넣은 거예요. 아, 코마토스트에서 앞에 COM을 조마토스트. 빼고 네. 조마토스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수 상태였던 조였다. 이제 이거죠. 완전 혼수 상태였다. 조가 혼수 상태였다라는 네. 믹스된 언어를 네. 헤드라인으로 네. 뽑았네요. disaster for 네. confused Biden. 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렸던 그 예. 바이든은 그저 재앙이었다. 이렇게 재앙이었다. 얘기한 거죠. 예. 그리고 오른쪽 뉴욕 포스트 보면 just 뉴욕포스트. sad. 저 멍한 표정을 보면 아, 표정. 야, 저기는 조금만 키워주세요, 배드님. 표정이, 네. 표정으로 저 사진으로 말을 하네. 정말 저 표정이 여러 번 대문짝만을 나왔어요. 키워주세요. 저 표정. 그렇죠, 네, 저 표정. 오른쪽 표정이 표정. 여러 번 나왔어요. 아, 저그 표정. 멍한 표정. 진짜 지금 약간 혼이 넋이 나간 표정인데. 이거 좀 죄송하지만 이 표정은 사실 이 그 예. 제가 캐나다 살았을 때그 양로원에 많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네. 그냥 벽 보시고 이렇게 좀 예. 아프신 분들, 혼수 네네네. 상태거나 아니면 예. 정말 치매 있으신 분들이 예. 이런 표정을 짓고 저 있거든요. 표정은 진짜로 좀 그래 보여요. 그래서 이걸 just said, 그저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의 매체들은 이제는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업적 분명히 있죠.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뭐 이야기를, 평가를 받는 네. 뭐 부분도 그런 있겠죠. 부분도 있겠죠.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그의 이제 피지컬 나이 때문이라도 이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된다라는 얘기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자님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갖고 온게 독일 언론, 영국 언론 또 이제 미국까지 합쳐서 네, 전 그렇게 세계 해서 헤드라인이 주로 다 저런 뉘앙스더라. 그렇습니다. 잘 자요, 끝났어요, 재앙이었어요, 혼수 상태입니다, 슬퍼요, 멍해요, 다 이런 표정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주당 내한 인사가요. 예. 지금은 미국은 데프콘 1 순간이다. 이 아, 데프콘 지금이요? 1이 데프콘 뭐냐? 1? 우리나라의 진돗개일 같은 아, 비상 상태. 비상이죠, 예, 데프콘.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정말 비상 사태다. 아, 지금 이렇게 상황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뭐 많은 언론들이 거의 바이든이 비틀거렸다. 비틀거렸다. 얼어붙었다. 얼어붙었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오히려 트럼프가 도포였다. 트럼프가 돋보였다.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를 쏟아냈지만 언론들이 사실 그거를 다룰 새가 없이 오히려 조 바이든의 이런 쇠약함들이 그 트럼프의 약점을 덮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때 같았으면 트럼프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끝나고 나면은 팩트체크 하기 바빴고 또 거짓말이다 이거 하기 바빴을 텐데 네. 내려 그건 둘째 치고 지금 저 상태를 봐라. 이게 다 맞아요. 덮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프랑스의 르피가로라는 르피가로죠. 라는 신문사는 예. 쇠약한 바이든이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갖춘
트럼프를 마주했다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를 오히려 띄워줬습니다. 아하, 한쪽은 네. 현재 풀 충전, 한쪽은 쇠약함. 네. 바이든은 나약한 상태로 강한 상대를 마주치고 있네. 약간 이런 내용이네요. 물론 바이든이 이때 예.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뭐 감기도 걸리고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예. 사실 그동안 그런 바이든이 건강했던 모습 보여줬으면 상관없을 텐데 네. 사실 그동안에도 최근 몇 개월에도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모습들 계단도 잘 못 올라가고 네. 그런 모습들이 간간이 포착되면서 건강 이상론까지 계속 퍼졌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 토론에서 거의 방점을 찍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이제 쭉 지금까지 나왔던 헤드라인을 이제 한번 훑었고 네. 또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또 시네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네리 기자님의 이제 원픽 들어갑니다. 네. 더 집중해서 가봐야 될 포인트. 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네. 여사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리스크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혐의입니다. 혐의. 아, 오늘 하와이 가셨던데? 그러니까요. 훌랄라. 리스크가 뭡니까? 리스크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하와이를 국가를. 가실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여사 문제 난리죠. 예. 근데 그 갑자기 제가 하나를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또 여사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질 바이든 여사한테 화살이 옮겨가고 있어요. 아, 거기도 여사 문제다 네. 이제. 네. 왜냐하면 이거예요. 지금 바이든은 예. 81세잖아요. 네. 근데 이 질 바이든은 70대예요. 훨씬 젊고 네. 아직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바이든보다는 조금 그래도 활기가 있나 보죠. 활기가 있는데 예. 지금 이 바이든한테 결정을 하도록 조언할 사람은 결국에는 그의 가족, 특히 그 질 바이든 여사라는 예. 건데 질 바이든 여사가 사실상 바이든 사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아. 본인의 그런 화려한 영부인의 삶을 내려주고 싶지 않아는 게 아니냐는 이 말을 아하. 민주당 지지자인 월가 부자 빌 에크먼이라는 그 실제로도 민주당한테 굉장히 많이 기부를 하는 것을 예. 알려진 사람이 네. 트위터에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렇게 번역을 해서 제공을 네. 했는데요. 빌 에크먼의 트윗이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네네. 근데 되게 이 사람 대단한 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예 네. 그냥 태그까지 다 걸었어. 네. 네 태그까지 해서. 이 자기는 네. 더 이상 바이든에 대해서 비난하진 않겠다. 네. 그 잘못은 질 바이든 여사한테 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아, 있는데 아. 지금 질 바이든은 남편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순간부터 무의미해진다. 아하. 그럼 더 이상의 화려한 삶은 없을 것이고 음흠. 더 이상 세계를 여행할 때 여왕 대접을 받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 네, 얘기인데 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네. 또 이런 얘기예요. 바이든이 약해질수록 그 질 바이든 여사의 힘이 확실히 커져서 아이고, 네. 그녀는 권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어디 나라야? 아,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헷갈리는데 네. 네, 아무튼 이거? 이런 얘기를 빌 에크먼이 하면서 네, 네. 대놓고 지금 바이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네, 네. 질 바이든 여사를 주목해라. 네, 그래서 그녀가 오히려 자신의 영부인으로서의 퍼스트 레이디가 누리는 화려한 삶과 이런 걸 놓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남편의 사퇴를 막고 네. 있다. 그 빌 에크먼 굉장히 매너 있는 게 I'm sorry to be harsh라고 얘기해요. 뭔 얘기입니까? 이게 뭐냐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엄해서 말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영부인은 남편의 건강과 그다음 미국의 안정과 미래보다는 자기한테 좋은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분명해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아니고요. 미국 얘기예요. 아,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시네리 기자의 픽입니다. 네.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네. 여기까지 여론이 지금 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어떠세요? 아내 말에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보통 못하죠. 보통 훌륭한 남편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잖아요. 저희 지금 가훈입니다. 그래요? 여자 말 듣자. 그렇지.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사님 봤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 아니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을 막 띄워주고 옆에서 잘한다고 막 이렇게 영상도 찍어주시고 저는 그렇게 내줘도 잘하는 아리따운 여사님 처음 봤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런 이제 이런 거는 전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고 CNN 등 그 진보 매체에서도 결국엔 가족이 설득해야 된다 내려오도록 그렇죠. 했는데 이 질 바이든 여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럴 생각이 네, 더 없다. 대놓고 말했어요. 우리 남편 물러나지 않는다. 아하. 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커스가 글로 가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당 상황은 어때요? 자기네들이야말로 지금 권력을 잃으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인데. 지난주 제가 뉴공을 예. 출연하기 전에는 예. 민주당에서 이제 하나 두 명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외신 보도 나왔고요. 네. 오늘 업데이트된 거는 다수가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 있어야 된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사람보다 사퇴해야 된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 더 많아지고 있다.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속속 나오고 속보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예. 얘기를 했지만 이번 주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요? 이번 주가 결단의 시기가 될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예.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지금은 사실 대놓고 사퇴하라 하는 사람이 한 5명? 6명 정도고 예. 지금 비밀리에 지금 성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아, 내부에서. 연판장. 네. 그리고 여러분 헬스를... 이거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연판장. 얘기 아니에요. 네, 네. 네. 연판장이 돌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하.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예. 해리스가 나와야 된다는 그 성명을 내부에서 받고 있고요. 사실 이거 언론에서 얘기 안 하는데 다 휴가 갔어요. 오늘 복귀해. 미국에서 아, 의원들이. 의원들이요? 하원 의원들이 오늘 복귀해서 내일 아. 의원총회를 엽니다.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분수령이네요. 그럼, 어떤 네. 측면에서 이번 보면은? 주가 굉장히 크게 이제 요동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바이든은 계속 여전히 싸우겠다. 자기는 괜찮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바이든 측도 친 바이든 의원들을 좀 조직한다든지 야 당하고 있을 순 없지. 니네들이라도 끄떡없다고 여론을 좀 야서 줘봐 이런 네. 얘기도 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 가지 어허. 행보를 주말 사이에 보는데 그거를 이제 짚어드릴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넘어가면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비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뉴욕타임즈나 이런 기사를 봤더니 제가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워싱턴 포스트요. 네, 네. Several Senior House라고 시작한 기사가 있는데 이제 민주당 하원 의원 4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네,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사를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인용해서 네네네. 메인 기사를 띄웠습니다. 예. 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봤더니 예. 민주당의 그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네. 상임위원회 간사를 소집을 해서 음흠. 화상회의를 했어. 근데 아. 이걸 비공개로 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퇴를 단호하게 주장했다는 얘기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단독 기사를 쓴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비공개 화상회의에서도 예. 지금 이렇게 바이든의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음흠. 여기 보면 뭐 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 음흠. 그쪽에 있는 당 의원들이 굉장히 네.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예. 돈이 기부자들이 음흠. 더 이상 기부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넷플릭스 창업자 등 뭐 굉장히 미국은요 우리나라 다르게 부자들이 네.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요. 예. 대놓고 지지 선언을 하고 대놓고 기부를 합니다. 네,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민주당에서 기부 많이 하나요, 부자들이? 우리는 개인당 500만 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잘못된 네. 게. 아예 그냥 기업인들도 네. 대놓고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위헌 판결이 나왔어요. 아, 왜냐하면 그러면 정치적 영향력을 아. 기업들이 과도하게 행사하고 개인 말은 안 들을까 봐 한도를 정해놨어요. 개인 500만 원 이렇게. 참.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네. 큰 틀에서 예. 기부금이 모이냐 안 모이냐가 선거 캠페인의 네. 운명을 좌우하는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민주당은 세금 많이 걷자는 주의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월가 부자들이나 기업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줘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 외에 너무 이제 많은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는 국가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올바른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놓고 지지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반대죠. 예. 무조건 세금 깎아준다 그러면 그냥 좋아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월가의 큰 손들이 네. 바이든이 계속 완주하면 나 기부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네,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성명도 내고요. 취소하겠다고 하고 압박도 하고 민주당이 예. 비공식적으로 서면을 보내서 음흠. 이번에 바이든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철회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아, 돈으로 건드리기 시작하면 또 움찔하네. 그렇죠. 트럼프 예. 지지자들은 지금 굉장히 신났어요. 돈이 아, 더 많이 들어와요. 트럼프 그쪽은 돈이 또 몰리고 네, 이쪽은 그러니까, 뭐 돈이 안 들어간다고 지금 네. 협박하고 예. 미국은 선거 출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바이든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을 압박하는 이제 의원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대표적으로 누구더라? 기부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이 넷플릭스 창업자도 있고요. 넷플릭스. 네. 예. 그래서 되게 뭐 그 여러 가지 헤지 펀드도 있고요. 월가의 예. 그 월가 쪽이 좀 많습니다. 네. 그 외 기업도 있는데 제가 다 하나하나 리스트를 뭐 네네네.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돈도 끊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고 아직 공식화는 조금 덜 됐지만
원내 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느낌이 오는데 그럼 거꾸로 바이든 측에서 바이든 편드는 사람은 없습니까? 편드는 사람 있죠.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네. 미국 진보 정치의 상징이자 고령 정치인의 상징인 사람 있어요. 네. 버니 샌더스. 아 샌더스? 샌더스 할아버지도 샌더스 할배? 올해 82세셔. 예예. 예. 바이든 형이야. 예. 이분이 대놓고 지지했어요. 아 샌더스가 네. 바이든을 지지했습니까? 네. 이분이 CBS의 Face the Nation이라는 그 프로그램 인터뷰를 했는데 예.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쳤던 사람이야. 아, 한 번 이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 아, 그리고 과소평가하지 마라. 바이든을 너무 이렇게 보지 말고 아하. 큰 틀에 이 사람의 정책을 중요한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커버를 칩니다. 다른 사람이 커버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샌더스 그러니까, 형님은 그러니까, 또 아, 같은 연령대신데 저는... 연령을 보지 말고 뭘 봐라? 정책을 보라고요? 정책을 봐라. 아. 물론 맞긴 맞아. 근데 맞긴 맞는데 지금 그 네네. 고령화된 요 아. 요것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그 정책도 맞아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핵심을 예. 사실 약간 빗나간 거 아닌가. 아, 아 샌더스 형님이 또 바이든 형님을 난 우리 버핏 형님한테 묻고 싶어요. 아, 우리 네. 버핏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렌 버핏 형님이 좀 나와주. 야, 애들 싸움에 형이 좀 나서 줄게. 아, 워렌 버핏 형님. 그렇죠. 한번 나오셔야지. 우리가 소환합니다, 버핏 형님. 아, 근데 버핏은 미리 지금 다 본인이 물러날 거를 다 지금 예비해놓고요. 그렇죠. 후임을 다 세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상하게 정치권은 왜 이렇게 다들 안 나가려고 그래? 난 솔직히 말 이걸 이렇게 말하면 위험해서 아니, 우리나라도 맞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들 네. 계속 그렇게 부장의전처럼 있는 거 저는 솔직히 별로예요. 맞습니다. 네, 저희처럼 저처럼 이제 젊은 사람들 제가 얼, 예. 제가 정치하겠다는 얘기 아니고요. 네네네. 제가 이제 곧 이제 뭐 3, 40대 정도 이렇게 그 층들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 3, 40대 출마하세요. 네. 아니 지금 저출산 대책 있잖아요. 예. 3, 40대가 지금 제일 중요하지 그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80, 70, 80대 사람들이 그걸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네. 무슨 정책을 만들어요. 예. 50대가 알아요? 그러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그런 식의 갑론을 박 그다음에 버니 샌더스 형님의 약간의 어떤 지지 여기까지가 나오는 상황인데 네. 사태가 해결되기는커녕 요 최근에 또 계속 구설수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그때 그 트럼프하고의 토론 끝나고 나서 일단 큰 사고가 없이 밑에서만 막 싸우는 거면 그나마 좀 여론이 들어갈 텐데 연달아 계속 지금 사고를 치고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거를 좀 만회하려고 했는지 또 예. ABC 미국 ABC? ABC 뉴스와 ABC는 전국 방송이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전국 우리나라 방송. MBC나 뭐 KBS 이런 예. 진짜 공중파인데요. 예. ABC랑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네. 그 영상 한번 볼까요? ABC 인터뷰. Well, what I want to get at is what were you experiencing as you were going through the debate? Did you know how badly it was going? Yeah, look. The whole way I prepared, nobody's fault, mine. Nobody's fault but mine. I prepared what I usually would do, sitting down, as I did come back with foreign leaders o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아, 저 인터뷰. 저게 또 일파만파 또 뭔가 파문을 일으켰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여기서요 예. 또 이제 한 가지 좀 실수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기사들이 나왔는데 네. 여기서 일단 여섯 가지 테이크어웨이 그러니까 네. 요점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예. 바이든이 트럼프의 토론을 나쁜 밤이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감기 몸살 때문에 네. 자기네 몸 상태가 별로였다라고 음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건강 리스크가 오히려 부각된 그런 인터뷰였다라는 아, 평가도 있어요. 이게 해명이 오히려 독이 됐군요. 네, 그러니까 감기 때문에 그 정도 감기 마, 그러니까 거야? 오히려 이게 더 아, 그렇죠. 아니 감기 정도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감기인데도 이렇게 말을 더듬고 감기면 혼수 상태로 가는 거야? 감기 그래서 건강 리스크가 오히려 부각됐다는 오히려 부각됐다.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의 그런 토론 자기 원래 했던 토론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 예. 그러면서 토론 중에 굉장히 트럼프가 옆에 산만하겠다는데 네. 사실 트럼프가 그날 굉장히 컴했어요. 되게 얌전하게 그냥 듣고 하긴, 있었거든요. 옛날에 막 말끔 그대로 가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산만함 때문에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탓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했어요. 근데 아, 이게 너무 보기 안 좋았던 변명도 거예요. 변명도 안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바이든한테 인지 테스트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당신이 인지 테스트를 해서 깔끔하게 공개를 끝내라. 해라. 그렇지. 그러면 우리 다시 지지해 주겠다 이건데 예. 인지 테스트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어요. 아, 그 얘기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아. 그러면서 자기는 매번 정기적으로 의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음흠. 굳이 이 인지력 테스트를 안 해도 된다. 네. 근데 자신 있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랑 같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다 둘 다 공개해라. 차라리 자신 있으면 네. 자기도 하고 네. 공을 트럼프에게 넘기면 네. 되는데. 그렇게 같이 하면 되지 않는데 이걸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하. 의욕만 더 키워버렸네. 왜 하지 않을까? 이제 아하. 이게 또 기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무조건 선거에서 이길 거래요. 예. 근데 그것도 뭐 뒷받침이 별로 없어요. 음흠. 그냥 과거에 트럼프 눌렀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거에 네. 승리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많은 일이 있거든요. 있었죠. 4년 전 얼마나 많은 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이 자신을 후보에 내려놓게 할 수 있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구나. 캐톨릭 신자로 알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절대로 자기는 아, 인간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나를 멈출 수 있다라는 네. 거는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안 멈춘다는 그쵸.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부자고 뭐고 예, 예. 하나님만 나한테 얘기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그럼 결국에는 그동안 안 좋아졌던 이 여론을 뒤엎으려고 사실은 반전 카드로 인터뷰를 했는데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 돼서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우고 네. 지지율 상승이 실패한 인터뷰가 그렇죠.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한 그 단어가 보면 네. 조금 문맥상 문법이 맞지 않은 뭐 단어가 막 굿이스트라는 뭐 굿이스트가 이런,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란 뜻이에요. 아, 굿에다가 네, 최상급을 한 거예요? EST를 붙였는데 굿이스트?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아, 그러니까 베스트 같은 걸 써야 네, 될 자리에 굿이스트 네, 같은 걸 썼다? 여기에 굳이 이 단어를 쓸 이유도 없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그렇게 언어적인 능력이 조금 저하됐다는 걸 충분히 보여줬다는 인터뷰였다. 또 실수를 했네. 왜냐면 여기는 이제 트럼프가 없었으니까 예. 방해 요소는 방해 요소가 없었어요. 없지. 그러니까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네.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한 뭐 왜냐면 저도 말하다 보면 문법 뭐, 틀릴 수 있고 있죠. 단어도 잘못 나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예. 더 부각이 되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요거를 뉴욕타임즈가 어디... 또 키웠었어. 또 바이든을 지지하는 예. 뉴욕타임즈가 요거를 탁 키워가지고 키웠었어요. 기사를. 그러니까 노출이 되면 될수록 리스크만 계속 부각되는 악순환이네. 굿이스트 job or good as job. 그러니까 이걸 good as job이라고 해야 되는데 굿이스트 job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다. 네. 그래서 주말 사이에 그럼 바이든 도대체 뭐를 했냐. 예. 이제 인터뷰하고 어딜 갔냐. 필라델피아를 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또 갔어요? 네. 필라델피아 가서 예. 어딜 찾아갔냐. 흑인 중심 교회를. 흑인들이 모이고 요이고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음흠.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 예.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예.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미국의 미래는 더 낙관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단결하면, 단결하면 더 낙관적으로 변할 것이지만 단결하지 않는다면 와야 된다면 힘들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 지지하라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뭉쳐서 네. 이겨내야지 네. 분열하면 안 돼. 네. 그리고 또 흑인 교회 간 이유 뭐 이런 것들을 배경을 설명했는데 예. 뭐 그런 것도 어쨌든 그 트럼프와 좀 달리하기 위해서 인종차별이나 이런 아하. 게 이슈기 때문에 일부러 흑인 교회를 찾아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본인들을 왜냐면 이제 사실 흑인들이나 유색 인종들은 민주당을 많이 지지할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집력이 네.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필라델피아에 가서 또 그 교회 찾아가서 메시지는 그렇게 잘 냈는데 거기 관련해서 또 인터뷰를 해서 또 사고가 또 났던데요.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그 준비됐어요 혹시? 네. By the way, I'm proud to be, as I said, the first vice president, first black woman to serve with. Black president, proud of the role of first black woman in the Supreme Court. There's just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무슨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헤드라인은 본인을 흑인 여성으로 지칭한 것처럼 되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본인이 이제 최초의 저는 흑인 대통령과 일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는 흑인 여성과 일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상한데 아무튼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최초의 그렇지. 흑인 대통령과 일한 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와 일했던 최초의 부통령이고 또 자기는 흑인 부통령을 둔 대통령이다. 그거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흑인 대통령과 일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자 자기를 흑인 여성이자 이렇게 또 말을 시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사실 아시잖아요. 지금 박시동
평론가도 이제 가끔 말이 헛나올 때도 있지 않아요? 예. 말을 워낙 잘하시니까. 아니, 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건 네네네. 아는데 이게 자꾸 부각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각이 됐다가 지금 네. 어떻게 또 다시 이슈가 되냐. 예. 여기에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했던 PD 겸 앵커가 예. 그 CNN 뉴스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백악관에서 인터뷰 사전 질문지를 주더라. 나는 이게 내가 8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4개만 골라주더라. 이게 한국 언론에서는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사전 인터뷰를 주는 게. 근데 미국에서는요 네. 약간 이게 너무나 있을 수 없는 관행으로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나를 흑인 여성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 인터뷰가 화제가 됐는데 지금 그거는 둘째치고 바이든 쪽에서 사전 질의가 왔고 그거는 어느 정도 조율한 인터뷰였다라는 게 미국에서는 더 후폭풍이 네, 큰 겁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내가 원래 인터뷰하려고 했던 질문을 다 하지도 못했고 아하. 거기서 사전으로 이걸 조율했다. 아하. 근데 솔직히 이렇게 조율을 미국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아. 네. 아, 이거 된 게 의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다 사전 조율하죠. 우리는 뭐 대통령 전체 연두 기자회견도 짰네 네. 어쩌네 하는데 많이 아니 제가 이제 기자로 인터뷰 많이 예, 해봤지 예. 않았습니까? 네. 뭐 CEO고 누구고 다 미리 사전 질문지 줘야 돼요. 예. 그 답변까지 다 써서 준단 말이에요 위에서. 그렇죠. 아래 홍보실에서 다 맞춰가지고 이제 딱 은행장한테 주거나 CEO한테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리 인터뷰를 하려면 질문지 안 받으면 안 돼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서는 아니 질문지를 달라고? 일단 그게 퀘스처닝. 그게 이상한 거야. 야,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사전 질문을 조율했다는 것 조차가 큰일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 PD는 앵커는 가서 CNN에서 이 질문지 얘기를 했는데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사임했어요, 오늘. 오늘 사임했어요. 그 지역 방송국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사전 질문지를 이렇게 받고 조율한 인터뷰는 우리 청취자를 무시하고 청취자한테 책임을 지지 않는 아주 나쁜 일이다. 와. 언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아마도 사퇴를 하라고 했을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여자분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미국이 뭐 총기도 있고 뭐 요즘 샌프란시스코 가보면 노숙자의 뭐 마약 문제니 해서 엉망진창이고 양극화도 심하고 보험도 엉망이고 하지만 안 망하는 이유를 거꾸로 찾아보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도 아무리 막 헛소리를 많이 해도 거짓말이 드러나면 일단 아웃된다라는 관행 맞아요.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몇 개 있는 것처럼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정말 살아있는 나라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기자님 말씀 보면 네가 지금 사전 질문을 조율을 했어? 독자에 대한 배신이지. 그게 맞아요. 그러고도 네가 언론이냐? 맞아요. 이래가지고 그게 밝혀자마자 네. 사임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야? 앵커는 사전 질문지를 줘서 했는데 8개 질문에서 4개밖에 못했다고 하소연하면서 CNN 나가서 얘기한 아하. 게 오히려 덜미 잡혀가지고 아니 사전 조율을 했단 말이야? 아하. 하면서 바로 이제 야. 잘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부럽다. 네. 진짜 기레기들 반성. 아니 우리나라는 제 사전 질문지를 안 만들었단 말이야 네가 대통령한테? 딸려요. 기레기들 반성하십시오. 저는 그냥 기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네. 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론인들은 빠지시고요. 김치찌개를 과연 네가 안 먹었단 말이야? 거기서 너 계란말이 안 받아 먹었단 말이야 하면서 잘리고. 계란말이? 아니 이제 그게요. 대통령 기자단에서요. 그거 사진 예. 찍히는 게 굉장히 프라이드인 거예요. 예. 야 나는 저기 누구 기자는 계란말이까지 얻어먹는데 너는 뭐 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요 데스크가. 그러니까 공손하게 가서 그냥 예. 아주 싸우면 잘해가지고 오고. 단독 인터뷰 한번 따오면 막 최고다 예.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춘 인터뷰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무슨 인터뷰냐는 거죠. 야, 그러니까 진짜. 미국 언론은요 그거는 인터뷰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의 시청자와 청취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배신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짜고 치는 연기를 왜 독자들한테 보여주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살아있다 바이든 트럼프가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도 언론은 예. 절대적으로 그런 독립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는 가장 지금 약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는 진짜 신 기자님이니까 우리가 그 진짜 깊이 그러니까 있게 들여다봤네요. 그러니까 뉴스포터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구독 독립 언론이 빨리 필요합니다. 아니 구독자가 너무 줄었어요. 하나 띄워줘, 띄워줘. 네, 구독자 너무 줄어서 네, 신혜리 기자님의 저는 이제 조만간 예,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서 신혜리의 뉴스포터 치시면은 유료긴 네, 합니다만 신혜리 네. 기자님이 이렇게 독립성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쫙 세계 뉴스 쫙쫙 해설해드리는 네, 거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예. 굉장히 사법 리스크 좀 커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얘기는 못하지만 네. 하여튼 이렇게 좀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돋보였다 미국에서. 야 오히려 또 이런 면도 있네요. 참 진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 이제 잠깐 다르게 얘기하면 네네. 영국 같은 데도 더 선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일보처럼 보수지가요. 보수지. 이번에 보수당은 내려오고 노동당이 돼야 된다고 아예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영국의 미래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기네 정치 진짜? 성향보다. 예. 국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거 진짜 감동적으로 봤어요. 네, 우리나라 과연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데서. 얘네들은 나라 망하라고 구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 아무리 우리가 보수지지만 지금 더 보수 정권이 연장되면 네. 나라가 망한다. 네. 국가를 위해서 니네 정권 내놔.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노동당이 14년 만에 재집권한 것도 언론의 힘이 컸고요. 프랑스도요. 국우가 예. 될 거라고 지금 너무 많이 알려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언론에서도 이거 절대적으로는 국우에 넘길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결집해서 결국에는 국우가 일당으로 예. 되지 않았잖아요. 네. 결국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너무나 그러니까 정치 말씀.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저를 막 민주당 지지자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저는 정말 그 상식과 비상식의 선에서 판단하려고 하고요. 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헛발질해서 정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저는 민주당도 비판한 기사를 쓸 예정이에요. 그게 기자죠. 네, 네.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게 만약에 훼손된다면 기자가 아니에요. 언론사도 아닙니다. 네. 나라에서 라이센스 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오버 쓰는 TV조선이나 조선일보나 다 라이센스 주죠. 그렇죠. 계속 연장하고 방통위도 입맛에 맞게 방통위 예, 입맛에 맞게 이준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아무튼요. 지금 그분이랑 예. 밥을 몇 번 먹었었어요. 기자일 때. 야,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진짜 엉망이야. 저 어떻게 초강대국 이제 할배 둘이 앉아가지고 저거 저러고 있나. 곧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뭐 물론 그 굉장한 위기인 건 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떠받치는 언론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또 한 번 몇 번은 그리고 다 중요한 예. 거 언론을 지탱하는 건 권력이고 그 다음에 돈이에요. 음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뉴욕타임즈도 돈이 사실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부자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음흠. 국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죠. 아. 미국 부자들은 다릅니다. 네. 예, 네, 그러면 만약 뉴욕타임즈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바이든 지지하고 막 오히려 내 편이니까 모르겠다 무조건 국익을 해치는 사람을 막 지지하고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쓰면요 네. 미국 부자들은 뉴욕타임즈 지지 안 해줍니다. 아하. 그러면 뉴욕타임즈는 바로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자본과 언론이 국익을 위해서 함께 움직일 때만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움직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엇박자를 거예요. 엇박자를 내고 심지어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이런 아무튼 씁쓸하지만 또 재미있는 의미 있는 얘기 해주셨고 네. 아무튼 이런 지금 좌충우돌 상황에 지금 난리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조금 더 이번 주에 이런 이 분수령을 통과하면서 만약 네. 바이든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네. 어쨌거나 사퇴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문제는 결국에는 대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안이 있느냐라고 맞아요. 하는 지금 급부상하는 안은 결국에는 지금 부통령 해리스 안밖에 없는 건가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 사람입니다. 요 네, 사람. 대체 인물 1위로 꼽히고 있고요. 예. 그 기부자들도 해리스를 세워라 라고 예. 계속 성명을 내고 있고 네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해리스로 가야 된다. 이 동일한 바이든과 동일한 키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해리스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도 바이든이 만약 사퇴를 한다면 해리스로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후보군이라고 하면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나오고 있고 네. 오바마의 네. 부인 미셸 네. 오바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미셸 오바마도 실제로 굉장히 여론조사는 좋아요. 예. 그분도 막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그분이 떠오르기보다는 해리스가 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러움이 좀 있었던 거죠. 했었고. 네, 그리고 그 경선에서도 사실 붙었던 거는 해리스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계속 떠오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해리스가 이 정치적인 입지가 좀 약하다. 그리고 좀 미국이 또 되게 보수적인데요. 네. 흑인이 된 게 오바마 최초잖아요. 뿐이죠. 여성 예. 대통령 있었습니까? 아, 하긴 힐러리도 안 됐는데. 안 됐었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데요. 아하. 이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바이든을 까지 않아요. 트럼프는 지금 해리스를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서도 해리스가 되면 좀 힘들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트럼프 쪽에서는 유색의 여성이라는 네. 핸디캡 때문에 어차피 어려울 거다라는 또 논리를 바이든이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럴 수 없나?
지금 흑인 중심 교회 가가지고 결집하자고 해놓고는 그렇게 말하면 돌 마... 그런 게 나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아. 그렇게는 대놓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해리스 부통령 카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트럼프하고 여론조사를 붙여보면은 야 너무 진다 6% 7% 진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1% 미만으로 많이 올라오죠.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바이든 카드를 버리고 나면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씩 그래도 지지율이 붙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강하게 제1대안은 그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래서 그 플랜 B로 급부상하고 있고 이거는 근데 바이든이 자진 사퇴했을 경우에요. 그러네. 바이든 자진 사퇴를 안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진짜 골치 아프네 이거. 근데 문제는 재선이 돼서 바이든이 그러면 86세까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중간에 병원에 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 중간에 병원 가고 감기만 걸려도 지금 말이 안 나오는 아니 정말로 이게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저는 이제 바이든의 역할은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아니냐. 이게 지금 미국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We love you Biden but it's time to end 이런 문구를 딱 집 앞에 걸어놨어요. 아이고. 너무 사랑하지만 당신은 여기까지다. 그거 근데 정말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물리적인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물리적 나이도 굉장히 젊으시지만 지금 우리 대통령도 좀 재원은 건강이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게 잦은 술로 인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네. 하여튼 오늘 하와이를 가신다니까 제발 오늘 바이든 랄리면 이런 사태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기사에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아, 또 여러분 신 기자님이 해외만 나가면은 대통령 해외만 나가면 기사가 쏟아지니까 또 지금 오늘 밤부터 얼마나 많은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벌써부터 걱정했었어요. 아니 근데 하와이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뭘 급하게 만든 것 같아. 원래 워싱턴에 나토 나토 때문에 가는 건데 하와이는 워싱턴에서 왜 들리는 거야. 하와이는 거기에 그냥 무슨 참전 용사를 기념비를 가기 위해서라는데 그냥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김여사가 하와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제 추측이지만 왜 하와이를 굳이 갔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Who knows? 아무도 모릅니다.